자, 인사하느라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6페이지 요약집 지형도면 작성 승인 고시 열람을 보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나갔던 프린트물 중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수정을 할까 하는데 지난주에 6번 그 1번 지목면 준공업적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업적을 일반 공업적으로 수정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26페이지 지형도면 보겠는데 이 지형도면에서 알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형도면 이것은 무슨 계기 결정 고시되면 만들어서 고시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 도시 군 관리계기 결정 고시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바로 만들어서 만든다 이걸 작성을 하는데 작성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지형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밑줄 친 내용이 뜻입니다. 지형 도면 뜻이 그 다섯째 줄 보면 나와 있죠.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그 말을 또 체크. 지형도. 지형도지 지적도 이렇게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지적도가 아니라 지형도에 도시군관리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지형도면이라 하는데 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는 이방권자 도시군관리계 이방권자가 작성해요. 작성은 도시군관리계 이방권자 합니다. 그리고 작성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고시는 이방권자 중 누구는 바로 직접 고시를 못하느냐 바로 시장 군수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는 바로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사에게 자기보다 상급자인 도의사에게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고 도의사가 고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는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나서 도의사에게 승인 신청해서 승인 고시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이 직접 확정 고시 못한다라는 것 가로 2번 나오는데요. 이 지형도면 작성했던 자 중 두 명만 빼고 나면은 바로 작성하고 고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는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되는가? 도의사님한테. 그래 도의사님한테 승인받게 승인시하면 도의사는 들어왔던 지형도면하고 이미 결정고시했던 도시군관리상을 대조해서 큰 차가 없으면 30이면 승인고시를 해줍니다. 거기 30일 하나 받으시고 그런데 이 지형도면을 시장과 군수가 작성하게 되었을 때 이걸 자기들이 도의사님한테 승고시 안 받고 직접 고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건이냐? 바로 자기 시에 있는 땅에다 또 군에 있는 땅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장 군수가 입안해가지고 결정고시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적으로서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그 건은 자기들이 직접 고시하지 도의사님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 정도를 그 파트에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계 용용용 기사집이라고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됐을 때 그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 지형되면 고시한 날. 지형되면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 하면 틀립니다. 지형되면을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게 중요해. 한 날부터. 다음 날 하면 절대 안 된다.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알아주시고 고시하고 나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기간은 제한을 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열람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기간 제한 없다. 이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가로 3번에 그 말 나있죠. 손. 그리고 가로 4번 나있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특히 유념하시고 가로 2번에 보면 바로 이 지용되면
별표 3개 있잖아요. 별표 3개.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십시오. 알겠죠? 별표 3개짜리.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대로 한번 OX 문제 드려보죠. 대도시장이 지역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그렇습니다. 또 대도시장이 지역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죠. 대도시장은 절대 승인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거기 다 써놨는데. 자, 별표를 잘 봐주세요. 별표. 별표 두 번째 있잖아요. 있죠? 자, 그걸 잘 봐주시고, 별표 하나, 둘, 셋,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꼭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27페이지는 지난주 했으니까 통과하고, 27페이지에서 1번 제목을 꼭 봐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령상, 그 다음 포인트 한번 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령상,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 종류는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아니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8페이지, 용도 폐기되어 국토개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도적, 용도주가 있죠. 이 준도시역, 준농지역은 국토개법령상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것 다 외웠나요? 아직까지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의 종류와 세분된 명칭 아직까지 외우지 않으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기본인데 아직까지 예? 그래 잘했어요. 아직까지 외우지 않으신 분 손들어. 없네. 다 외웠네. 그러면 한번 진짜 OX 문제로 바로 드려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주구, 용도구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이거 OX. 좋았어. 이건 오 좋아 이건 오 좋아요 이건 오 좋아 자 제대로 안 해봤구만 자 거지 맞췄어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좋아. X. 이것은 오 좋아. 이건 좋았습니다. 이건 좋아. 자, 그다음에 이건 좋죠. 자, 이건. 좋아. 그렇죠. 자, 그러면. 좋아. 그러면. 자, 이거. 자, 이제 맞출 수 있으려나? 자. 좋았어. X. 자. 아직까지 못 해왔구만요. 그 다시 한번 봐. 이건 용도기 아니에요. 알겠죠? 국토개법 있는데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의 명칭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 박스를 버렸다 넣어버려요. 자, 또 하나. 이건. 오, 좋아. 그 다음에 이건 좋아 제스 지금까지 하나도 못 맞추고 멍 때리고 계시면 손 들어봐요 없었네 다 맞췄구나 그래 잘 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 28페이지 보시면 현행 국토개법명상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 용도주 이런 것들을 좀 눈여보시고 이런 것 다음에 X입니다. 그리고 현행 국토개법명상 용도지 용도주 용도기 또 아닌 거 그거 잘 비교해 두십시오. 2번 보면 쭉 가다 보면 택지개발주군이 이거 보면 옆에 국토 할 때 국자가 빠졌어. 국자를 주세요. 국토개획법령상 그랬는데 국자가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용도적 용도주 용도기역 관계 거기에서 별표를 잘 보셔. 별표만 속도 있게 나가 있어. 중복 지정 문제인데요. 중복 지정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하고 밑에 옆에 칸으로 가서 마지막 2번 용도주는 용도주 간에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과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용도주는 용도 구역과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2번 또 용도 구역은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세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해됐나? 자, 여기 보세요.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 토지에 이 토지에 지금 보전 관리 지역이 지정돼 있어요. 이 지역을 그대로 놔놓고 위에다가 이 토지에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중복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중복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1, 2, 몇? 에? 그렇죠. 중복정할 수 없다. 중요해. 알겠나? 거기 써졌잖아요.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라고. 아주 중요한데 시험에 나왔던 그대로 한번 써봤어. 네. 보전 관리적으로 정돼 있는 토지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중복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하면 틀려요. 알겠죠? 자, 이것보다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 정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그래 여기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역 이거 용도 지역이라 하잖아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동성이 동성. 동성인데 엮여워서 중복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엮여워서 외울 때 엮여워서 중복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또 이 용도 지역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농림 지역이라 합시다. 농림 지역이라고는 용도 지역이 있다. 이것보다 용도 지역이라 하잖아요. 용도 지역이 지정됐는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용도 지구라고 하는 취락 지구를 중복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중복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이거든. 이거하고 이성 좀 달라요. 성질이 이성 은화시키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봐봐. 이 취락 지구로 정된 이거 용도 지구라 하거든요. 그래. 이 마을에다가 농림 지역에 있는 마을에다가 불화에다 취락을 정비하려고 취락 지구라고 지정해 놨는데 그 취락주구 안에 보니까 뼈난 경관이 있어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이거 그대로 정비차 훼손시키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형성하고 관리해서 나가고자 여기다 경관지구다라는 용도주구 용도주를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오 좋았어. 용도지구와 용도주는 중복정할 수 있다 중에 이것은 비록 동성이지만 역겹지 않다. 역겹단 말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정할 수 있다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농림지구로 정됐는데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하거든요. 그래 공유수면에다가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여기 인접해 있는 육진 농림지역까지 포함해서 수산자원 보호기다라고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기다. 수산자원 보호기를 용도기라 하거든요. 그래 용도 지역하고 용도 구역 중복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았어. 여기까지. 그래 지금까지 지역과 지역은 중복 정할 수 없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의 용도 주는 중복 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의 용도 주는 중복 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도 중복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하고 여기 농림 지역 속에 바로 여기 취락 있다 경관 빼어난 경관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경관지구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하고 구역하고도 중복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내용이 별표로서 싹 써놓은 거예요. 별표로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해버려서 기억을 해두시고 이 중복 지정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 더 그 옆에다 참고표에서 제일 밑에 28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이것은 용도 구역은 아니지만 개발 밀도 가격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그 위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 좋았어요. 역시 실력이 쌓이니까 이렇게 되네. 속으로 있다 그러신 분들은 속 터져. 자,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것은 기반시설 용도인데 개발 밀도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할 수 없어요. 개발 밀도가격이 주로 시내 기개발진 땅에 있다. 건폐율을 강화 중에서 지정하게 되는데요. 또 이미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는 지역, 도로,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그래, 이렇게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이 기반시설 부담가격은 개발 밀도가 예후지겠다만 지정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예후죠. 박거적이. 그래서 이항 구역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까지 곁들여서 중복 지정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중복 지정 문제 다 끝났어. 자, 그리고 이제 그 용도 주에서 별표들 별표로 보면 용도 주가 아홉 개가 있는데요. 아홉 개 중 바로 두 개는요 특정 장소에 종속되어 지정됩니다. 두 개 뭐냐? 취락주하고 복합용도주. 그거 써놨거든. 그래, 취락주구는 그 별표 보면 나와있죠. 가운데 칸에. 취락주구는 여섯 곳에만. 약자로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암기할 때. 녹, 관, 농, 자, 계도. 찾았나요? 녹지, 관리. 그래서 이 취락주구라고 하는 것은 취락주구는 여섯 곳에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속에다만. 그 속이 어디냐? 녹, 관, 농, 자, 개, 도. 이 곳이 아니면 지정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 여섯 곳에만 종속되어 지정되고요. 여기 봐봐요. 이때 녹관 농자 안 했다 지정하면 그 취락주 이름을 뭐라고 하냐? 시골에 자연부락 있잖아요. 자연부락 다 지정하니까 자연취락주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자연취락주고. 근데 이 개발장구 안에 지금 개발장구를 딱 개발 제한하려고 지정했는데 거기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곳에 원주민들 살고 있는 집들이 있고 마을이 있어. 나 홀로 살고 있는 집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을이 있을 수가 있어. 여기에 개발장구다라고 지정됐는데 여기가 불악이 있고요. 불악. 여기 나 홀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그러면 야 여기는 규제가 세니까 일로 들어와라. 들어오면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해서 여기다 모이게 한다 해서 모일집에서 집단 취락주다라고 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장구에 따른 무슨 취락주를 지하냐? 집단 취락주고. 집단 취락주는 어디다 지하느냐? 개발장구. 우리는 이걸 암기할 때 개집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잖아요. 뭔 집? 개집. 시험에 한번 나왔어. 개발장구에 따만 칭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 집단 취락주고. 집단 취락주는 시험 공부로서는 오 개발장구에만 칭한다 이렇게 하시오. 그래 여기다 또 여기 봐봐. 도시장 공구에다도 지정할 수 있거든. 여기 원래 도시장 공구역이라는 것은 이 도시적 안에 있는 식생양화, 식생양화 산에다 지은 것이 도시장 공구역. 근데 도시장 공구역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산 언제 이렇게 불악이 있어, 불악. 거기다도 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때 취락주구다라고 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집단 취락주가 됩니다만은 그건 도시.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어.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관 법률.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렇게 지정하는 절차가 나오거든. 그건 우리 시험법에서 벗어나니까 가까이 몰라도 돼.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못해요. 취락주는 여섯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더라. 녹관, 농자, 계도. 이거 아시고. 이 여섯 가지 중 바로 녹간 농자인 네 가지 따 정설 자연 취락주를 한다. 자연 취락주는 네 가지 따만 지정할 수 있고 다른 데는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개발 장기간에 지하는 취락주 이름 뭐냐?
집단 치락사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끝. 우리는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용도 주고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건데 작년에 바로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도 또 우리가 중요시해야 됩니다. 복합 용도주는 세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암기. 일, 일, 개. 이렇게 암기.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용도구역이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개시, 숫도, 입. 앞에 지서 우리가 보았다 보고 개시, 숫도, 입 다섯 개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 용도구역 중 두 가지는요. 도시작 안 했더만 지정합니다. 다른 지역 못해요. 비도시적인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적 있고 관리적 있고 농림적 차이는 보지 있잖아요. 이 용도구역이 개발지향구역, 시가, 주중구역, 수산야포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기지 최소구역 이렇게 다섯 개 있는데 이 다섯 개 중 이 도시장 공구역은 도시장 안에 있는 산에 따라 마치하는 거예요.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휴식공간 제공하고 도시 안에 자연경을 보호하게 해서 그리고 입지기지 최소구역도 도시장 안에 따라 마치하는 거예요. 도시장 안에. 도시 안에 이미 한번 개발해가지고 한 30, 40년, 50년 살던 집들이 있다. 사용했던 주택 건축물, 상가 건축물, 공장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50년 쓰면 철거해야 돼. 철거. 알겠나요? 40년부터 손 대야 돼. 그때부터. 아, 그래서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 이거 위험하다 해서 다 버리고 가요. 방치로. 그래서 이제 그 동네는 구도심인데, 구도시. 뭐가 된다고? 구도시. 그러면 텅텅 펴가. 어? 그러면 어때요? 도시가 수평적으로만 평창할 거 아니야? 예가 같이 아파트 채가 고리 이사가 버리고 이사가. 그러면 도시 관리할 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에도 파출소 만들어야, 동산 만들어야, 초등학교 만들어야 되죠. 시내도 그것도 만들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면 다시 안으로 들게 하고 기존 도시를 좀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알겠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하고 도시 지역에서 그동안 거점 역할을 했던 지역 다시 살려내가지고 거점을 다시 육성해서 다시 외곽도 나갔던 사람들 들어오도록 하자 해서 정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재생을 시키고자 한 만큼 도시학 안 했다 마치 한다 그래. 그래서 두 가지는 바로 도시학 안 했다 마치 하고 비도시는 지정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도시 자연 공환계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비도시역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빠른 속도로 체크하면서 넘어갑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 알아줄까?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밖에 못한다. 이건 기본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교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 군관리기지, 뭐, 광역 도시기 틀린 소리예요. 도시, 군기본계 틀린 소리예요. 관리, 그것도 한번 포인트 주고. 그 다음에 2번. 이 용도구역 지정 다 했던 거 다시 또 나오고 있어. 그러나 확실하게 머리다 새겨버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먼저 개발 장교는 누구만 하냐? 국토교통부장관만, 국장만.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시자가 나오니까 시도사가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원칙은 시도사. 그러나 외적으로 이것만은 국장해. 국가객과 연계 그 말 나오면. 국가객과 연계해서 바로 시가와 조정 지정과 변경할 때는 누가 한다? 국장만 도시군으로 결정해서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중요해요.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못해. 그 다음에 도시장 공격 이건 도가 나왔네. 도. 그래서 시도사 할 때 도, 대도시장 할 때 도 딱 쳐버려. 도도 이렇게.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못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사 할 때 시가 나왔으니까 시도사 외에 국장도 있었지만 이것은 국장 절대 못한다. 도시장 공격 오직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한다. 국장 못한다.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 다만 시장소 못해. 제외된다 그 말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소 못하면 결정권자가 누구느냐. 그따 써봐.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이 정도를 속뜻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한다고? 국장하고 시도사. 누구는 못한다고? 시장수를 못한다.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자, 끝까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국토개법 명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지정했다던 거 줘봐요. 지정할 때 아까 무슨 계획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머리에서 첫째 줄 아까. 그래, 그것도 다시 한번 써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렇게. 결정으로.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해. 여러분 땅에 있다 보호전 녹지기다. 여러분 땅에 있다 경관 찍으다. 이런 거 다 도시 군관리로 결정해서 하는데요. 도시 군관리계는 구속적계라고 그랬죠? 그 한번 도시군관리기 위반 결정 고시에서 지정되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해서 그때부터 지역지구 구역별로 행위제한, 건축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때 그 행위제한을 학문상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로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가지고 행위제한이 가해지니까 그 행위제한을 학자들이 계획자를 한다. 이 행위제한을 계획자이라고 그래. 계획자. 뭐라 한다? 가로 안에 있다 줄 거예요.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 한다. 이게 두 번 나와서 한 번 세계도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두 번 나왔어요. 그래, 이 강제로 공익을 위해서 제한을 가한다. 이걸 공용제한 한데, 공용제한도 행정법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사용제한, 그리고 곡물제한, 이와 같이 계획제한, 뭐 등등 많아요. 그래, 여기에 있는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을 학자들이, 법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계획제한을 한다. 계획제한이 가해져서 개발을 못하고 토지 가격이 약간 하락이 간접적으로 발생했다. 그랬을 때 그걸 결정해서 고시했던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우리가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어요. 그 정도 희생 우리 모두가 다 감수하자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실보상은 해주지도 않고 청구도 못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동시에도 지정할 수 있고 순차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자,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은 자연 녹지기다. 이 땅은 생산 녹지기다. 라고 도시 군관리 위반에서 딱 결정을 해서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리고 여기다 먼저 자연 녹지기다라고 도시 군관리 위반에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또 도시 군관리 위반에서 결정을 해서 생산 녹지를 지정할 수 있을게. 동시에 딱 계획을 만들어서 딱 지정할 수도 있고 손차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용도 지역 그 지정 3번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체크하면서 가겠어. 용도 지역 지정과 3번은 아까 누구누구만 하냐? 국장과 시도서 대도시만 하는데 무슨 격으로 하는가? 도시 군가요로 다 합니다. 관리했다 다시 한번 포인트죠. 관리지 기본, 시험에 나왔어. 기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그럼 틀리겠어요. 기본. 그래. 또, 광역 도시구로 결정한다. 그래, 틀리겠죠? 도시 군가로. 지정과 세분과 평면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합니다. 이때, 국토개법령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 종류, 지정 목적인데요. 그 종류를 여러분은 꼭 새겨 두시고, 그 지역별 지정 목적도 좀 알아주십시오. 자, 국토의 계획 및 위반의 법률 그리고 그에 따른 대통령령 시행령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위반의 법률이라는 사항의 기본이 하면 국토를 크게 네 가지 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땅을 정해주고요.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완충지들을 또 두고 있어요. 보존하되 제한적으로 개발도 허용하지 않은 땅을 두죠. 그래서 이 국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거 아닙니까? 개발하도록 허용하겠다 도시죠. 그리고 완충지로 허용하겠다 관리죠. 보존 용도로 쓰도록 하겠다 해서 농림자하고 자연 보존자 아시죠? 그래서 도, 간, 농자가 있다 이렇게 크게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 따라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의 도시군가로 위반해서 결정고시할 때에는 현재 토지 이용시팀의 특성뿐만 아니라 장래의 토지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종합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여러분 그 도시적은 어느 지역에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하느냐 관리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따라 지하느냐 이런 것들 지정 목적을 옆에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그걸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 나오면 점수화 시켜야 되겠죠. 자, 이 전국에 있는 토지라 합시다.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도시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구와 거기 보세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검은 박스 안을 보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그 지역을 보다 체계로 개발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한다. 자, 과거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적으로 오른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도시이죠. 도시적으로 증대된 땅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로 가보세요. 크게 넘어갔다 옵시다. 관리적도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관리적이란 이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이 넘쳐른다. 2번 건너뛰었습니다. 2번으로. 관리적은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게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제한다. 뽑고 가두셔. 세 가지 도시역에 준하여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적에 자연환경 보전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제한다. 봐두시고 농림적. 농림적은 도시역에 속하는 금틀리겠어요. 서로 중복돼서 지정할 수 없으니까. 도시역에 속하는 금틀리고 속하지 아니하는 어디다 정하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적인 땅. 산지랍상 보전산지 땅에 따라 정한 겁니다. 보고 계셔요? 자, 그래서 뭐 하려고? 농업과 임업을 농림을 하는데 농림을 지으시고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정한다 읽어두시고. 마지막에 찬왕 보존적 세 번 나왔는데 잘 읽어두시고 그냥 꼼꼼하게. 그걸 우리는 약적으로 그냥 단숨에 자수의 생문수 상 이렇게 좀 세워요. 그래 용어가 그런 거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돼. 자연환경 보전 지점 목적이라고 하는데 자연환경 보전지 일곱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칭하죠.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양 보전, 생태 보전, 그 다음에 상성 보전, 문화재 보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전,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육성. 이건 한번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연환경 보전지구 지점 목적으로 온 거 이제 금방 네 개 딱 써놓고 하나 딱 산림 보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산림 보전은 농림적의 지정 목적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헷갈려서 한대요. 자수의 생물수 상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셔서 도시역이라고 하는 땅은 인구와 산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께서 땅에 있으면서 잘 자라게 또 쪼개줘. 야 여기는 단독택, 여기는 공동택, 여기는 저층주택, 여기는 중층, 여기는 중고층주택, 여기는 주택고 상가 짬뽕 이렇게 여기는 상가도 이런 이런 상가만 들어오도록 하자 해서 유유상조하도록 규제하고자 도시에 있는 땅은 더 가늘게 세미스를 세분 해줍니다. 그때 이 국토개법령에 따라 도시역은 크게 몇 가지로 세분하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이것도 함정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지게 아닌 거 이 네 가지 써놓고 이걸 써가지고 답을 했어요. 그래 여기 있는 것은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지기라고 알겠죠? 도시역 이거 세 번 나왔어요. 도시역은 주상공 노로 세 번 한다 이거 아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도시역 안에 있는 땅이다. 도시역 안에 있는 용도지기다. 여기는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다. 도시역이 아닌 지역, 도시역 밖의 지역, 도시역 외의 지역, 비도시역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관리적도 세 번 되죠. 관리적은 용어가 보전, 생산, 계획까지로 세 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명칭을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농림적은 세 번 안 되죠. 세 번 안 됩니다. 이건 세 번 되고 이건 세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된다. 자, 그래 이렇게 주상공로 보생농지 아홉 가지 국토개법에 바로 지정 편제돼 있는데 근데 이 대통령령이 국토개법 시행령을 통해서 바로 주거 도시에 있는 땅은 다시 또 쪼개주죠. 여섯 개로 상업적 다시 네 개로 쪼개주죠. 공업적 다시 세 개로 쪼개줍니다. 녹적 다시 세 개로 쪼개줘. 이 명칭을 달달달 해야 돼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거적은 무엇으로 쪼개줍니까? 전용 주거적, 그 다음에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이렇게 세 분이 되는데 이때 전용 주거적이 있다. 전용 주거적이 땅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은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 가지고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땅입니다.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면 단독과 공동부터 나누죠. 이때 그래서 전용 주거적 그래서 다시 1종하고 2종으로 이렇게 세분되는 거예요. 1종하고 2종. 3종 없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1종은 무슨 주택 중심? 단독 주택 중심. 그렇죠. 2종은요. 공동 주택 중심. 이것도 짝짓해서 아시고 그리고 이것은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전용 주거지역은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해서 지정한 땅인 만큼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주거 환경으로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뻑적뻑적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일반 음식점은 절대 안 된다. 뭐 안 된다고?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연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는데 어떤 은퇴하신 분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할 거 없다. 돈은 이제 퇴직금 한 5억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일반 음식점 뭐 삼겹살집이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중개사님을 찾아왔어. 좋은 좀 물건 한 소개해달라고. 근데 빈 건물이 있었는데 아니면 땅이 있는데 전용 주거적에 있는 일종이 됐다 이종이 됐는 고리 중개를 해줬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입지가 허용되지 않은데 알겠죠? 시끄러우면 안 돼. 양호한 주광을 포하지 않은 지역이니까. 알겠죠? 그래, 무조건 중개사가 돈 수수료 뭐 500만 원 받아물라고 딱 된다 해가지고 그분이 딱 샀어. 빈 건물이 됐든 빈터가 됐든 샀어. 그래서 아주 그냥 돈 들여가지고 딱 설계해서 일반 업식 응용으로 바로 건축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영업허가 딱 내려고 그랬더니 일반 업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알겠죠?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거든. 중개사에게는 확인 설명해 주는 공법상 어떠한 이용 제한이 가지고 있고 어떠한 거래 제한이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법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하고 설명해 주는 의무가 있거든. 그 대가로 중개수를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제대로 확인 설명을 못하고 그냥 중개만 해주면 그런 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돼가지고 정말 난처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상황 한번 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던 건물인데 리모델링 사를 열심히 했어. 한 두 달 동안. 응? 어마어마한 돈 투자. 근데 일반 업종으로서 영업허가 딱 신청했더니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 리모델링 공사만 다 날렸지. 공사비만. 철수했어. 그건. 음식점도 차리도 못하고. 그 땅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적은요.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 가지고 나눠서 이용을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주택을 층수를 기준하면 여기 봐봐.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3종까지 세분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1종은 무슨 주택 중심? 낮이 수가 1이고 2이요 이렇게 하니까 1이 가장 낮죠. 그래서 저층 낮을죠. 그 다음에 2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이요. 3은 숫자가 크니까 고층, 중층도 함께 중고층. 여기는 편리한, 그 말 아세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거 아시고. 그래 이것도 잘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 전용 주거적 양환, 일반 주거적 편리한 그랬죠? 이걸 기할 때 어떻게 라고 그랬어? 전량은 일편 단심하고 있다. 이렇게 뭐냐? 전량 1편 다시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또 준 주거적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뭐라고 나왔냐? 준 주거적은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용을 허용하고자 1종, 2종, 3종으로 세분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안 돼. 틀렸죠? 1종, 2종, 3종 안 돼요. 그것은 아까 일반이었죠? 여기는 세분 안 돼. 그냥 여기는 주거 기능을 유지하듯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보하자는 지역이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업적도요. 이렇게 전용 일반 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업적.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세분이 안 된다는 것.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으로 끝난다는 것. 이것도 유념하시고. 이때 전용 공업적은 공장이 건축되어지도록 하자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전용 공업적은 정말 심나는 공장, 공해성 공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허용하자 이겁니다. 그래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일반 공업적 중에 일반 공업적은 아까 환경을 제하자는 배치, 그거 체크.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공장이란 말이죠. 그걸 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것이 뭐냐. 일반 공업이다. 일반 공업적하고 준공업적 꼭 구분. 준공업적은 여기 공단에서 근무하고 근로자들 가까운 데서 사원아파트 같은 거, 또 상가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 함께 건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짬뽕이 짬뽕. 경공업도 가벼운 공장도 허용, 그리고 그 주택도 허용, 상가도 허용, 업무실도 허용 이렇게 짬뽕. 이 준공업적하고 준주거적도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지정 목적.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업적 있잖아요. 상업적은
아,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은 아까 지난주에 나갔던 그 프린트물 열 문제인가 거기 있는데, 열 문제 중 6번에 1번 지문, 1번 지문에 준공업적 있을 거예요. 1번에 준공업적을 준자 지우고 1번으로 수정해서 오타 나왔으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 오늘 나갔던 문제도 오타가 있다 하니까 10번 봐봐요. 오늘 나갔던 문제 10번에 옳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은 이렇게 좀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10번. 미안해. 제가 아직은 젊은데 자꾸 헷갈리게 오타가 하나씩 나와요. 자,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자,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 10번 꼭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적이 있다. 그리고 지점 목적은 여기 힌트가 보여요. 도심, 부도심 할 때 심심, 상업, 지역이 나왔죠. 그래서 심심 상업이 나오면 중상업적.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할 때 일반, 상업, 지역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유통상업적은 유통기능 증대할 때 유통이란 말 체크하고. 유통이라면 무조건 유통상업적. 걸린 상업적은 걸린이 보일 거예요. 걸린. 걸린이 보이면 걸린 상업적이 떠올라야 돼. 걸린, 이거 특히 걸린 쪽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다 하는 것이 일반 공업적이다 하고 틀리고, 걸린 상업적이다 이거. 또 일반 상업적이라고 바꾸면 틀려요. 그 다음에 녹지는 세 가지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거 명칭 꼭 아시고, 이때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를 꼭 비교.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한다. 자연 녹지는 도시에 보전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 따라 지한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리적으로 하셔서, 관리적은 보호생계 관리적이 있는데, 여기 보호전 관리적은 힌트가 보여요. 밑줄 끊었을 거예요. 보호전 한 말 보이고, 관리가 보이고, 지역에 보니까 보호전 관리인데, 이때 보호전 관리적은 무슨 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대칭하냐? 자연환경 보호전적. 그때 한번 동그라미 딱 치고. 생산 관리적도 생산이 보이고 관리가 보이고 지역이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근데 무슨 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냐? 농림적 체크하고. 계획 관리적은 무슨 적으로 편입에 예상되는 적에 따지냐? 계획 관리적은 도시적으로 편입에 예상되는 적. 그것 다 줄 것이고. 끝으로 보면 계획 관리 지역이 보니까 힌트 잡아서 짝지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용도적 종류 및 지정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서 보시면은, 한 장 넘어서 보면, 가로 32페이지 5번, 용도적 지정 효과 나오죠.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별로 건축물을 건축 제한을 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잡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몇 년 며칠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을 범치한다 알아시고. 그러면 이런 용도적이 지정됐을 때 그 안에서 행위자는 뭘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냐? 대통령령. 대통령령이지 건축법령 함에 틀린다. 그런데 바로 대통령령이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정리했습니다만은, 단독택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땅이 있습니다. 이 많은 용도적 중 어느 지역에 있는 땅에 있던 단독택 건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택을 건축하려는 토지 매수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 찾아왔을 때 그분한테 중개사 안 되는가? 바로 그렇죠. 유통 상업적에는 안 돼요. 여기는 단독택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암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물류센터 창고를 건축하는 장소예요. 주택지로 안 맞다 보는 거예요. 귀신 나온단 말이에요. 밤이면. 그 다음에 또 전용 공업적, 여기 아까 중화공업, 공해성공업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축 못합니다. 두 가지 암기하세요. 전용 공업자하고 유통사업자는 단독택 건축 금지.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 꼭 암기해야 돼요. 그 두 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만은 또 뭐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 지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주택인데요. 이 아파트는 여기에서만 건축할 수 있어요. 도시역 안에서만. 도시역도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잖아요. 이 녹지는 4층 이하밖에 못 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없어요. 비도시역도 여기 4층 이하밖에 못 지거든요. 관리죠. 그래서 아파트 짓는 못해요.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여기서만 찾아야 돼요. 도시역에 있는 땅 중 주상공에서만 찾아야 돼요. 근데 주거, 상업, 공업 쪽에서 이제 찾긴 찾는데 여기 있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말 밑에. 어디든 아파트 칠 수 없냐? 주거지역 여섯 가지 중 일종에서는 무조건 안 돼요. 어디 안 된다고? 일종에서 안 돼. 일종. 알겠죠?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주거냐,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남의 태. 아파트는 공동주택 꽃이거든. 그래서 2종, 3종 주는 태요. 상업적은요. 아까 여기 유통상업적 단독택이라고 하는 거 건축 못했죠. 그래서 주택이라고 생각은 못 돼요. 그래서 상업적은 유통상업적 아파트 못 주고 남의 세관 다 돼요. 그 다음에 이 공업적은요, 준공업적만 사원아파트 같은 거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 준공업적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고 두 가지 전혀 일반 공업적은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은 정확하게 머리 떠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하고 7번하고 10번 정도는 다시 한번 보세요. 위락설. 위락설은 바로 유흥주점 같은 건데 이것은 오직 어디에만 입지 건축하느냐? 상업적. 상업적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상업적 네 가지 있죠. 거기서만 건축하느다. 둘째, 숙박설. 숙박설은 어디에만 되느냐? 상업적 네 가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됩니다. 여기 자연 녹지죠. 자연 녹지 있잖아요. 자연 녹지가 다 되는 거 아니고 여기 자연 녹지다 이 땅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고 자연 녹지 중 뼈는 어떤 경관이 있어가지고 관광진흥부 따라 여기가 관광지다, 관광단지다 이렇게 정된 땅이 있어. 그러면 관광객들 오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 주무시고 할수 있도록 여기다 바로 숙박설 건축을 허용합니다. 자연 녹지는 다된거 아니다. 자연 녹지다 이 땅이 그때 무조건 숙박설 모텔 같은 다질수 있는 거 아니다. 거기에서도 어디만 되냐?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땅에서만 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공단에 왔다 갔다 하는 근로자들 가까이서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업적도 돼요. 준공업적. 그리고 바로 비도시로 할까? 비도식은 계획과정만 돼요. 계획과정. 뭐만 된다고요? 계획과정. 계획과정은 숙박을 건축하네. 근데 여기는 4층에밖에 못 짓는다. 관리적 자체가 4층에만 허용하거든요.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셔서 10번 하나 보죠.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우리가 국건축법 시행령 공부할 때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에서 이것은 제2종 근린생활설입니다라고 공부했어요. 뭐라고? 제2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이다 공부했는데 일반 음식점은 바로 여기에는 절대 건축 못해요. 일반 음식점 하나 만들면 어때요? 사람들이 오고 갈까? 아무도 안 올까요? 사람들이 엄청 올거 아니에요? 시끌벅적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음식점 어디 안 된다고 했어요? 전용 주거적 일종 2종 안 돼요. 여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안 되냐? 여기 봐봐. 이 많은 지역 중 그 땅 보존하자. 개발 함부로 못하게 막자. 보존하자는 지역은 안 돼요. 그래서 보존한 말로 하면 안 돼. 여기 보존 녹지가 안 되고요. 보존 관리자 안 되고요. 자연환경 보존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농지하고 산지 보존하자는 농림적이 있는데 농림적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됐죠? 자, 한번 기출된 것은 우리가 좀 신경 좀 써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